안녕하세요. 오늘 시장이 끝나고 이제 연휴가 이제 내일부터 시작이 되죠. 어쨌든 추석 명절 멋지게 한가위 되시고요. 특히 건강을 위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돈 버는 것도 역시 내가 건강해야 돈을 버는 거거든요. 건강하지 못하면 돈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이 어떻게 끝났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고요. 어떤 종목이 주도주로 나가는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이제 상당히 긍정적으로 아침에 굉장히 안 좋았다가 강하게 올라왔죠. 지금 장은 지금 상당히 강하게 올라왔고요. 대형주장도 똑같이 올랐고요. 중형주, 그다음에 소형주까지 강하게 오늘은 장이 좋았습니다. 코스닥 역시도 예, 좀 3일 동안 좀 떨어졌다가 다시 강하게 반등을 해줬고요. 그쵸? 예, 대형주, 그다음에 중형주, 그쵸? 예, 중형주, 그다음에 소형주. 자, 대체적으로 보면 코스피가 상당히 오늘은 강하게 오른 편이고요. 투자 집계를 잠깐만 볼까요? 오늘이 21일이죠. 예, 코스닥은 오늘 외인들이 강력 매수하면서 시간대 흐름을 잠깐 보면서 가보겠습니다. 예, 외국인들이 예, 거래소에는 예, 막판에 끌어올렸고요. 코스닥은 아침부터 꾸준히 사서 끌어올렸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어떻게 들고 가느냐가 가장 중요한 건데요. 자, 그동안에 주도주 같은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아세아, 예, 제지, 그다음에 그죠? 아세아 제지, 그다음에 무림 PMP 어떻게 전부 조정을 받았지요? 당연히 뭐 신고가를 했으니까 조정받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다음에 누구죠? 예. 신대양재지까지. 자, 주도주들이 조정을 받았지만 오늘 반등을 조금 해서 다시 재상승의 기회를 엿보고 있죠. 자, 그렇다면 누가 이렇게 샀나 잠깐 한번 볼까요?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신대양재 외인들이 조금씩 매수하면서, 그죠? 오늘도 무림 PMP는 상당히 외인이 많이 샀네요. 그죠? 아세아 제지는 좀 팔았는데요. 무림 PMP는 상당히 제가 무료방송에서 추천해서 상당히 수익을 많이 냈죠. 예, 지금도 아직 뭐 조정을 받았지만 상당히 양호합니다. 자, 누구죠? 예, 상당히 많이 갔습니다. 자, 그럼 끝났나요? 아니요. 아직까지 전혀 추세 이탈하지 않고 잘 가고 있으니까 강력 보유하고 가시고요. 그동안에 가지 못했던 은행주하고 미국의 금리 상승을 이제 FMC가 얼마 안 남았지요, 회의가. 따라서 은행주들이 우리 은행을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좀 반등을 해줬죠. 앞으로 얼마나 좋을지는 모르겠는데요. 일단 은행주가 올라가면 예대금리 차이 때문에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좋은 차인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좀 예외적인 현상이 벌어졌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은행주들이 대출 규제 때문에 아마 실적이 조금은 3분기에서는 어렵지 않겠냐. 금리가 올라오면 예대금리의 차이 때문에 상당히 은행주나 보험주나 금융권의 주식들이 보험주까지 좋을 수 있는데 조금 반등은 전부 해줬지만 3분기 실적으로 봤을 때는 좀더 나쁜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게 4, 4분기에 나타날지는 모르겠는데 그땐 대출 규제가 상당히 급해졌죠. 자, 그러면서도 이제 반등한 것이 그동안에 제가 이제 투자 증권을 보면 예, 증권사 종목들이 NH투자증권이나 예, 이런 것들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죠. 메리츠중공증권 예, 전체적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제약바이오를 계속해서 주도주로 가고 있는데 참 안타까운 사실은 제 방에 오는 회원들이 보면 요즘 이제 손실을 너무 많이 봐갖고 들어온 회원들 보면 하나같이 주도주를 잡은 사람이 없어요. 제약바이오, 자 한번 볼까요? 제약바이오 없지요. 그 다음에 뭐죠? 종이목재 없지요. 그 다음에 뭐가 없어요?
바이오 제약 전부 없고 종이 목재 없고 그다음에 지금 새롭게 나가는 통신주 없고요. 그죠? 또 뭐가 없나요? 아, 전기차가 없어요. 전기차 수소차는 기본으로 가도 돼. 정부 정책 수혜주라고 그렇게 유튜브에다가 알려줬는데도 보면 신규 회원 가입하신 분이 아무것도 주도주가 뭐가 하는지를 몰라요. 바닥 종목, 싼 종목은 만원 밑에 있는 종목만 죽어라 사가지고요. 손실이 막뭐 70몇 프로, 80몇 프로 끌어안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공부가 안돼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추천주만 샀습니다. 공부 하나도 안 했습니다. 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아니, 어떻게 돼서 이렇게 이 정도로까지 지금 가는 주도주가 한 개도 없습니까? 그죠? 다 끌어안고 오는 종목들은 예, 손실이 끊어지고 끊임없이 내려주는 거고, 그 다음에, 끊임없이 공장 자동화 가는 종목들, 오늘 엄청나게 나갔죠? 그죠? 그동안 조정받다가 로보, 스타, 그죠? 멋있게 나가죠? 제가, 아유, 조정하는데 정말 팔아야 되나요? 뭘 팔아요? 들고 가시죠? 강력하게 오늘 올라가면서 멋진 모습을 보이고요. 또 하나가 뭐죠? 강하게 가는 종목들의 포트폴리오에 담아야 되는데, 주도주라는 자체를 모르더라고요. 공부가 안돼 있어서. 참 어려운 상황이 벌어져서. 그러니까 손실은 눈덩이처럼 커져 있고요. 가는 종목은 쳐다만 보고 있고요. 계속해서 나가는 삼진제약 같은 거 얼마나 그렇게 많이 무료방송에서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못 사보는 거예요. 신고가 나면서 가는데도 못 사봅니다. 이런 좋은 자리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요. 다 잘라버려서 이 수백 프로 나는 종목은 한 개도 없어요. 기껏 해봤자 뭐 그죠? 자, 이게 얼마나 좋은가 한번 봐봐. 서울 옥션, 아유 이거 신나게 나가잖아요. 신세계 인터, 에? 뭐 제약바이오만 나가는 게 아니에요. 신세계 인터 한번 볼까요? 에? 이런 종목은 사보지도 못해요. 이런 바닥에서 갈때 얼마나 좋은데, 그죠? 가르쳐주면 안 사고요, 그죠? 좋은 종목을 들고 가야 되는데, 아니, 이런 것도 안 샀어요. 삼성 SDI 같은 거. 이거는 뭐 전기차가 엄청 중요한 종목인데, 이게 없다라는 거죠. 한번만원 밑에 부실 종목, 아니면 밑에 있는 종목, 싸다고 그냥 가서 전부 붙들고 있어. 손실은 막 70%, 80 몇 프로씩 손실 날고 들고 있어요. 안타깝죠. 뭔가 가는지, 무엇이 주도주로 가는지, 주도주로 큰 수익을 내줘야만 내가 못 가는 종목, 우량한 종목을 들고 있다도 참아낼 수 있는 힘과 용기가 돼야 되는데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때 보면 정말 안타깝기도 해요. 자신의 마음이 주도주를 잡는 방법을 배운 적도 없고 뭘 사야 되는지 몰라서 예, 안타까운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업종에서 주도주가 가고 있는데도 주도주가 뭔지를 모르니까 아, 주도주가 뭡니까? 거꾸로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도주 잡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나요? 그랬더니 추천주만 받았는데요. 추천주 받았는데 수익 많이 났나요? 참 어렵죠. 지금 오늘은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가 한번 공개를 한번 해볼까요? 대북 수혜주들이 오늘 엄청나게 날라갔죠. 아난티. 이게 왜들 그러는 거예요? 급등 나와버렸지. 최근에 우리가 이제 산 게, 어제 그저께 샀나요? 아, 난, 아티. 아난티. 멋지게 나갔죠. 또, 현대로템. 자, 오늘도 나갔죠? 그 다음, 현대 엘리베이터. 아, 이런 종목은 하나도 없어요. 아, 좋은 종목을 들고 가야 되는데, 그죠? 이런 거 사면은 아무 일이 없잖아요. 기업이 돈을 벌고 가는 종목이니까. 전부 여기에 가 있는 것 같아요. 신원. 급등 나간다고요. 그죠? 급등 나간다고. 또는 좋은 사람들. 이런 거안 사도 돼요, 여러분이. 그죠? 돈을 잘못 버는 기업 안 사고, 진짜 돈 버는 기업을 가면, 현대로템, 현대 아난티, 그 다음에 쌍용량이 얼마나 좋아요. 이런 걸. 예? 다 이거 오늘 정말 수두룩한 종목이 남북경협주가 다 날라갔어요.
그다음에 선도 전기 어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건가요? 오늘 다 올라갔어요. 강하게요. 여러분들이 아직 사는 방법을 몰라서 현대건설은 어떻게 됐나요? 안타까워요. 제가 볼 때는요. 종목을 사는 방법을 몰라서 보니까 예, 전부 여기 바닥에는 샀다고 그냥 다 밑으로 내려가고 있고요. 수십 프로씩 손실 나 끌어안고 있고요. 가는 종목들은 한 개도 없어요. 주도주가 뭔지도 몰라요. 심각합니다. 공부에 주식 투자의 기본을 배우지 않고, 그죠? 기본은 뭐죠? 투자의 안목, 플러스, 기업이, 그죠? 돈을 잘 버는 기업. 기업의 가치에 비해서 고평가가 아닌 종목. 그죠? 3년 연속 적자 기업, 영업이익 못 내는 기업들을, 그죠? 간다고 그런 걸 매수해서 손실이 눈덩이처럼 떨어지고요. 또 하나는 문제는 뭐죠? 이미 업황이 끝난 종목. 이게 지난번에도 한번 했는데요. 한번 볼까요? 자, 보겠습니다. 자, 한 가지만 이거 팁으로 하나 드릴게요. 무료 방송에도 한번 공개를 한 적이 있었는데. 자, 건자재주가 언제가 나갔죠? 자, 잘 보시죠. IS 동서. 언제 나갔나요? 2013년부터 나갔습니다. 그죠? 2013년부터 갑니다. 어디까지 갔나요? 그다음에 한샘 2013년부터 나왔죠. 또 LG 하우시스 역시 2013년부터 나갔습니다. 한솔 홈데코 역시 2013년부터 나갔습니다. 대림 BNCO 2013년부터 뭔가가 그죠? 2000. 자, 그럼 문제는 뭐예요? 주도주로 나가서 써먹었다면 뒤에는 이미 끝난 거예요. 실적이 이어져야 되는데 실적이 못 이어지니까 어떻게 되죠? 다 한번 봐봐요. 전부 곤두박질 쳤죠? 또 볼까요? LG 하우시스 역시 곤두박질 쳤죠? 자, 한샘. 네, 한샘 어떻게 됐죠? 곤두박질 쳤죠? 또 뭐죠? IS 동서 곤두박질 쳤죠? 뭐를 배워야 되는지 주식 투자 공부를 안 하면요. 정말 힘들고, 80%, 86%, 그 다음에 70몇 프로, 거기다가 한국전력을 들고 와서 아직도 손실을 끌어안고 있어서 수십 프로 나 있습니다. 이미 템플턴의 식구들은 여기서 다 잘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들고 와서 지금, 예? 손실이 눈덩이처럼 들고 댕겨요. 장기 투자랍시고 이게 들고 있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자, 잠깐만 기업 분석을 가보겠습니다. 기업 분석을 가봤더니 어떻게 됐죠? 자, 실적이 부진하면서 보죠. 3분기 동안 적자가 누적이 커졌습니다. 12월, 그죠? 어닝 쇼크가 계속 났기 때문에 주가가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미 어닝 쇼크가 나온다고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매도 사인 내서 한 번도 산 기억에서 빨리 도망가라, 도망가. 가르쳐 주는데도, 무료 방송에서 진단해 주는데도, 아직도 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장기 투자한답시고. 이거는 잘못된 투자 방법이에요. 올바른 투자 방법, 안타까워서 그러는 거예요. 올바른 투자 방법을 배우질 못해가지고, 전부 들고 와 있어요. 두 사람이나 최근에 유료 방송에 들어왔는데, 이걸 다 손실이 막, 예. 어떤 분은 예? 50 몇 프로, 어떤 분은 30몇 프로, 그죠? 다이 손실 끌어안고 왔어요. 어떤 분은 또 예? 대림 BNCO 들고 있다가 70 몇 프로, 에이 끝났다. 제가 이 8월 달에 런칭 방송하면서 예, 우리 유리온을 잘라다가 뭘 샀을까요? 삼양식품을 사줬죠. 더 떨어졌죠. 삼양식품을 잠깐 볼까요? 아이, 전문가님, 너무 아파요. 제가 여기서부터 8월 달이니까, 오히려 얘는 오늘 떨어졌어도 아직도 수익을 깔고 있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거꾸로 내려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주도주에서 이탈해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는 방법을 배워야 되잖아요. 55% 손실 나서 전문가님, 어떻게 잘라야 돼요? 저한테 그냥 열 손가락이 다 아픕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죠.
그렇죠. 잘라서라도 가셔야 됩니다. 투자하는 방법, 종목이 뭔지, 어떻게 가는지, 주도주가 왜 가야 되는지, 뭐가 지금 주도주로 나가고 있는지, 한 종목도 제대로 들고 온 사람이 없더라는 거죠. 어디서부터 주도주가 나가는지를 배운 사실이 없더라는 거죠. 사는 방법도 몰라서, 그죠? 네, 아직도 여기서 제가 들고 온 우리 유리원도 마찬가지지만, 대신정보통신이 돈을 잘 버는가요? 이 떨어진 데 가서 또 내려가는 걸 갖다 붙들고 사가지고 돈 벌겠다고 들고 왔어요. 그래서, 아니, 우리는 여기서 잘랐는데, 왜 들고 왔습니까? 그랬더니, 아이, 싸니까 싸게 샀습니다. 1,000원대입니다. 그래서, 아, 1,000원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돈을 번지 한번 보자. 그러면 돈을 못 벌고 지금 적자하고 있다는 것은 실적이 점점 부진해서 단기 급등을 할지 몰라도 이런 장기 종목은 아니다. 참 안타깝죠. 그래서 손실이 점점 커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종목 진단하면서 상당히 가슴이 답답한 경우가 오늘도, 예, 그래서 장이 끝나면서 40분을 더 하면서 종목 진단을 한 상황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투자는 기본이 뭐다? 투자. 투기가 아니고 투자입니다. 투자는요, 여러분이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돈 버는 기업에 동업하는 거예요. 이 전제가 안 되는 순간은 여러분이요, 예? 뭐가 될까요? 깡통 아니면 뭐죠? 감자가 당해서 손실을 너무너무 크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 자꾸만 산다는 거죠. 투기해서 어떻게 한번 맛있게 먹어볼까? 그런 게 아니라 돈 버는 종목이 너무 많은데 돈 버는 기업에 가라고. 얼마나 좋아요. 포스코, 캠텍. 예? 이렇게 신고가를 내잖아요. 근데 이런 전기차는 이렇게 올라가니까요. 아, 여기서도 살 기회, 여기서도 살 기회, 살 기회가 계속 줬는데도, 그죠? 여기서 못 샀다고 세상이 올라가니까 못 사는 거예요.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고 고평가가 아니면 살수 있어야 되거든요. 무조건 고평가 여기서 사야 되나요? 어떻게 사는 방법이죠? 기본을 배우지 않으면 역시 또 어려워요. 그죠? 여러분 투자를 어떻게 하는지 제대로 한번 배워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 추석 연휴 동안 왜제 유튜브에 이렇게 올린 걸 가서 왜 저렇게 가는 종목을 강력하게 보유할 수 있을까? 차트에도 비밀이 있지만 여러분이 영업이익에도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 비밀을 한번 열심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한가위 되시고요. 멋진 휴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 제가 무료 방송이 있습니다. 그때 뵙겠습니다. 그 시간 내에 잠시 제가 짬을 내서 유튜브로 올릴지는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멋진 한가위 되시고 건강하셔서 무료 방송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